네, 현재 진도군청에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진행 중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도, 신안, 완도, 도서 해안가에서 모포 2점, 의류 2점 등 7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항공수색에서는 별다른 유실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잠수사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수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잠수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 진단을 하고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팽목항이 사고 수습에 주로 활용됨에 따라 조도 도소민들의 팽목항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대책본부는 조도면 주민들로부터 진도, 조도 간 선박 운항 개선 건의를 받고 이를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여객 차도선 두 척이 팽목항에서 조도 간에 매일 2, 4회 왕복 운항을 하고 있으나 5월 14일부터는 화물 차도선 등 두 척을 추가 투입하여 매일 쉬미항과 조도, 서망항과 조도 간을 추가 운항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민 지원을 위하여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목포지방해운항만청, 전남도와 진도군에서 쉬미항과 서망항에서 운항 개시를 위한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빠지에서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바지선에 상주하는 응급 의료팀에서 선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실시하는 날짜는 아직까지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YTN 기자님.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소행 및 구조 상황에 대하여 오명석 대변인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입니다. 5월 10일 새벽 1시 이후 중단되었던 수중수색을 3일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00시 50분부터 2시 50분까지 잠수사 16명이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3층 선미 통로, 4층 선수 좌측 통로, 4층 선미 다인실, 5층 중앙 통로 등을 수색하였으나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젯밤 세월호 개조공사 관계자, 한국 선급 관계자, 선박 전문가 등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전문가들이 현장 바지를 방문하여 잠수사들에게 칸막이의 재질과 조립 형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입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조명탄 302발, 체납기 어선 9척의 조명 지원을 받으며 함정 144척, 항공기 36대 등을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제선 11척을 동원하여
해상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압세척기 두 대를 이용하여 해안가 기름을 제거하였습니다.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선수 다인실과 선미 통로, 4층 선수 부분과 선미 다인실을 수색할 계획입니다. 선체 약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잠수사의 안전에 유의하겠으며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진입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상 불량과 바지선 조정 작업으로 수색이 지연된 만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수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교환실인데요. 그 서유성 특공대하고 통일교이 부족해가 각각 서벌 타고 현장에 접근한 이유가 뭘까요? 예, 목포 1, 2 구조대, 그 다음에 서해청 특공대가 있는데요. 1, 2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보트를 가지고 보통 수색 구조에 임하는데, 목포에서 이 거리가 워낙 그 멀고, 그래서 작은 보트로 이곳 진도까지 이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로 이동해서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경비함들이 있었고 경비함 내에 구축보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보트를 활용하지 않고 평목항에서 선을 이용해 같은 시간 넘게 이동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그 부분은 당시에 경비함정이 그 목포 해경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소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기존에 출동해 있던 함정은 밖에 나가 있었고 기존에 정박해 있던 함정들이 있었는데 소집해서 나가는 데 기본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육상으로 이렇게 이동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건 육상으로 이동하는 건 할 수 있는데요. 그 평목항에서 현장까지 어선으로 가는 거하고 고속보트로 가는 거하고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현장에 분명히 경비함들이 있었고 경비함대에 보트가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1, 2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특장 버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고무보트를 탑재하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스를 가지고 진도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만 정확히 어선을 타고 그 갔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 끝내요. 화이팅 기자님. 예, 뒷질문은 SP3 쪽이면 선미 말씀하시는 거죠? 선수가 아니라. SP3 선수 쪽. 선미. 뭐 추가로 무너진 곳이 있던. 예, 4층 선미 쪽. 예. 지금 어제 수색은 그 들어간 곳 쪽에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내부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입한 곳은 4층 선미 분야 정도고요. 나머지는 진입로 부분들이 이제 일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격실 5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4층 선수 같은 경우 격실 안에까지는 진입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상 유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입로 살펴보고 일부 격실에 이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약화 현상이 약간씩은 더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상황은 오늘 수색을 아침 수색을 진행을 좀 해봐야 전반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단파에서 백브리핑 형태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브리핑 현장이었습니다. 네, 지난 10일 새벽에 중단됐던 수중수색이 오늘 새벽에 다시 시작이 됐고요. 또 잠수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 그리고 섬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물선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